나무기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김나무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은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을 하냐면요,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왜, why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건지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기초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이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처음에는 그냥 이걸 장난으로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좀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자르라는 곳에서 나를 도용하고 있어. 그리고 도용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속은 사람들과 약속까지 잡아. 사실 이게 좀 된 일이에요. 조금 시간이 됐어요. 유튜브 댓글에서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한테 이러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댓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아자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자르하다 만나서 좋았어요. 아자르에서 오렌지 머리 해달라고 했던 지연이에요. 오늘 아자르에서 봤어요. 아자르에서 봤는데 잘생겼어요. 아자르에서 나무님 만나는데 기억나.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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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니? 아자르에서 나인 척하는 너 누구니? 이게 진짜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아자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면서 아자르라는 거를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더라고. 랜덤으로 영상통화하는 거, 랜덤으로 영상통화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거기서 나인 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진짜 나랑 닮았어. 진짜 나랑 닮았어. 그리고 목소리마저 나랑 비슷해. 근데 친구 중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이게 처음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계속 알고 지내다 보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누군지 사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자르라는 곳에서 이제 랜덤으로 영상 채팅 하다가 어? 김나무기네? 하셨던 분들은 저를 조금 유튜브 상에서 많이 만나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약간의 이질감이 들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고 전부 다 댓글에서 오늘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댓글을 다는 거죠? 왜 어째서 그거 나무님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도플갱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잡아서 쫓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깔았어요. 어플을 깔았어요. 어플을 깔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랜덤으로 그냥 이게 채팅을 이게 거는 거잖아. 아자르 이용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래. 5천만 명.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은, 채팅에서 만날 확률은 5천만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너 누구니 진짜로?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지가 뭔데 약속을 잡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아자르에서 방금 본 두 명인데 7일날 스피드에서 봐요. 너 누구야? 저번에 아자르 하는데 상대방이 유튜브 스타 김야무가 아니야 해서 너 그렇게 혀 잘못 놀리다가 아주 그냥 잡혀가는 수가 있어. 내가 가만 안 둬. 들키기만 해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 사람의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황상 대충 이거 켜서 만났어. 유튜브 스타 김나무가 알아요? 네 알아요. 그게 나예요. 너 뭐하니? 혹시 어디 살아요? 저 고향이요. 그럼 7일날 스타필드에서 만나요. 너 뭐하냐고. 너 누구야?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혹시나 그 아자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김나무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김나무기 아니라 미친놈이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만날 확률은 제로예요. 난 안 하니까. 근데 너 진짜 누구니?